입질 왔어요? 오, 오, 뭐야? 잡았어요? 뭐가 물었어요? 한번 봐볼게요. 잡은 것 같은데 잡았다. 안녕하세요, SN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낚시 초보 탈출기인데요. 저는 현재 영종도 을왕리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와 다양한 어종을 잡으러 함께 가보실까요? 렛츠고! 네, 지금 개줄을 끼고 있습니다. 개줄을 끼고 있고요. 느낌이 오면 말해주면 돼요. 뭔가 피디님 느낌이 와요, 그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 좀 있어봐요. 입질 올 거예요. 김아나운서. 네. 낚시 언제 해봤어요? 저 오늘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오, 처음이구나. 빨리 입질을 느껴보고 싶은데. 네. 자, 아마 네. 입질 이렇게 오면 뭐가 건드릴 거예요. 어떻게 건드려요? 톡톡톡톡 막 쳐요. 어? 좀 탱탱하게 해주고. 탱탱하게? 네, 이것을 아니요, 좀 이렇게 앞으로? 좀 감아요. 감고 조금 내려요. 감고 네. 자, 이제 잡으면 체임질을 하고 있어요. 체임질. 체임질? 예, 체임질이 뭐냐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체임질이에요. 네. 애들이 제 지렁이 먹고 친 거 아니겠죠? 자, 흑기사가 투입했습니다. 자, 이제 저도 흑기사로서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입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던지면 바로 입질이 오는데 오늘은 글쎄요, 그렇게 지금 입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캐스팅을 한번 저 흑기사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이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낚시하기는 되게 안 좋은 날씨예요. 오늘 바람이 불면 힘들어요, 낚시하기가. 여기가 어종이 좀 다양하게 잡혀요. 그러니까 어떤 어종이냐면 네. 보통 이제 주로 망둥어 잡히고 감성도 잡히고 우럭도 잡히고 뭐 숭어도 잡히고 놀래미도 잡히고 여기는 좀 다양한 어종이 잡혀요. 진짜 맛있는 게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진짜 물때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에는 던지면 막 바로 입질 왔는데 지금 오늘은 좀 바람도 불고. 오늘 우리 저기 김하나선 어떤 걸 좀 잡고 싶어요? 저는 감성돔 아니면 우럭을 잡아서 회쳐 먹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회 좋아하시나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는 좋아하는데 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낚시의 묘미가 바로 회쳐 먹는 그 아닌가? 아, 그 묘미가 있는데. 아, 가만히 가만. 최대한 지금 배가 들어오니까. 뭐야, 내 지렁이 또 다 털렸어. 이제 안 잡힐 때는 약간 채비법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걸 바꿔봐요? 채비 스타일. 채비 스타일? 아, 채비, 채비. 이거요? 예, 채비 스타일이 이거랑 이거랑 약간 좀 다르거든요. 아, 진짜요?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입질 오는? 잡았다! 오, 깜짝이야. 잡았어. 가자! 잡았어. 됐어! 잡았어. 아, 망둥어 잡았습니다. 망둥어. 와, 겁나 큰데요? 그죠? 와, 대박. 예. 어우, 망둥어 대박. 잡았습니다. 씨알 좋은 망둥어. 한 20cm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잡았습니다. 와. 아. 한번 체임질 해봐요. 체임질 한 거 알죠? 체임질. 체임질. 아, 놓쳤어? 한 마리도 못 잡네요. 아, 진짜. 아쉽네요, 아쉬워. 진짜. 그 타이밍을 못 맞출 수 있죠. 맞아요. 뭐. 제가 입질로는 그 느낌이랑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뭔가 물고기가 엄청 많은 게 낚싯대로 느껴진답니다. 목표물 보고. 자, 던지면 손 떼요, 손 떼. 어? 아, 처음이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 잠깐만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걸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돌에 걸리면? 네, 돌에 걸리면. 근데 어디에 힘을 주고 던져? 오, 바로 잡았네. 뭐야? 뭐야? 오, 씨, 던지자마자 울어. 그렇지, 아가 누가 울어. 대박. 네. 던지자마자. 아나운서가 잘못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한 10초 만에 작은 우럭이 잡혔네요. 우럭. 잡았어요. 작은 우럭. 이쪽 앞으로 와요. 같이 보이게. 작은 우럭이. 지금 하필 우리가 촬영 중인데 여기 배가 있어가지고 계속 뱃소리가 들립니다. 저희도 좀 시끄러운데 배가 가면은 이 소리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지금 오케이
회장님! 뭐야? 입질 왔어요? 왔어요. 뭐야? 잡았어요? 됐나? 뭐 물었어요? 한번 볼게요. 잡은 거 같은데 잡았다. 우와! 숭어 잡았다. 오, 숭어 잡았다. 대박. 네. 어떻게? 오, 숭어 잡았어. 잠시만. 오, 숭어 잡았다. 대박. 오, 잘 잡았어요. 오, 숭어 잡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재밌어. 저도 못 잡는 숭어를. 저 예. 겁나 큰 숭어라니. 예. 아니 제 얼굴만 해요. 어떡해. 자 이쪽 보여주세요. 안녕. 무섭긴 한데. 예. 어떤가요? 겁나 크죠? 예. 아유 고생 많았어요. 너무 성공이야. 축하합니다. 축하해. 자 이거 숭어를 저한테 하이파이브 할게요. 하이파이브. 이제 느낌 아셨죠? 확 잡아당긴 네. 느낌. 네. 예. 아 너무 좋은데? 예. 너무 재밌어요. 예. 이게 지금 보니까 푸들이에요. 푸들. 낚시하다가 이런 일이 있네요. 아 진짜요? 네 앉으면 만져봐도 돼요? 만져봐도 돼요. 이모야 이모 푸들이네 푸들. 낚시하다가 안녕. 좀 고기 안 잡혀가지고 지금 푸들이에요 푸들. 안녕. 뭐야 왜 피디님만 좋아해? 암놈인가? 알레지가 안 와요. 지금 몇 살이에요 얘가? 9살. 오우 많이 많이 먹었네. 힘들어. 더워요? 더워? 덥겠다. 검정색이라. 그러니까 햇빛 더. 네. 강아지 좋아해요? 저 완전 좋아해. 아 강아지 그럼. 고양이 가리지 않고. 아 동물 좋아하군요. 확실히 입질은 진짜 많이 와요. 제가 타이밍을 못 맞출 뿐. 오! 부러졌다. 아 부러졌다. 아우 잡았는데 부러져 버렸네. 잡았어. 오! 망둥하다. 망둥을 잡았는데 초리대가 부러졌네요. 망둥을 잡았는데 초리대가 부러졌어. 제발. 오, 바로 온다. 그쵸? 망둥어. 망둥이 입질 바로 오죠? 네.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오죠? 네. 잡았다. 잡았다. 엄청 오다. 감성도 잡았다. 감성도. 대박! 감성도. 오, 감성도 잡았습니다. 와, 우리 저희 다 잡았어요, 그러면. 종류별로. 감성돔 잡았습니다. 감성돔. 뭐 큰 건 아니에요. 작은데 보내주겠습니다. 감성돔. 아이고. 오늘 저희 운이 너무 좋다. 근데 이건 작잖아요. 이게 크면은 뭐, 손맛이 네. 엄청나요. 부모님 모시고 와.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방생. 그 입질이 재밌지 않아요? 왠지? 네, 너무 좋아요. 느낌. 이 물고기들이랑 신경전하는 이 느낌! 아 놓쳤나? 아 빠졌다. 오 잡았다. 오 잡았다. 또 잡았다. 오 씨 또 잡았네요. 이번엔 조금 더 큰 거 잡았어요. 이리 오세요. 좀 내려주세요. 아니 제가 촬영 준비도 못 하게 그냥 바로 잡았네요. 우와. 좀 내려. 낚싯대를 내려봐요. 낚싯대를. 와 또 잡았습니다. 또 잡았어. 와 제가 촬영도 못 하게 너무 빨리 잡으니까. 망둥어 밭이에요. 네. 저게 주메인. 우리 빠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 포인트가 망둥어 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오셔서. 여기는 물이 든 것보다는 간조 때 잘 물죠? 물이 네, 빠질 맞아요. 때? 들물,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날물, 아, 물이 나나간다. 예. 날물 때 오셔서 진짜 망둥어 밭을 한번 구경해, 느껴보세요. 이게 정말 입질 오는 손맛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저 봐, 쌍거리, 쌍거리. 진짜 바로 와요. 쌍거리. 우와, 우와. 그냥 던지면. 바로! 또 잡았어요? 바로! 또 잡았어. 천천히, 우리 천천히. 오! 오, 쌍거리. 감성돔이랑. 감성돔이랑. 예, 예. 카메라 좀 잡아요. 네, 망둥어. 적당히. 잡아요. 오케이. 짜잔! 자, 감성돔하고 망둥어랑 감성돔이랑 쌍거리를 잡았어요. 어떡해. 네. 아주. 오 좋아요. 감성돔 쌍거리 너무 좋네요. 기분이 어때요? 두 마리 쌍거리 잡으니까. 아 쌍거리 하니까 네. 이 쓰리거리까지 하고 싶긴 한데 그냥 욕심일 것 같은데 저 진짜 이거 던지자마자 15초 만에 잡은 것 같은데 네. 여기 진짜 망둥어 밭, 감성돔 밭 그리고 숭어 밭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네 여러분도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손맛을 느껴보세요. 네. 잡은 것 같은데? 아, 밑에 보는데. 잡았다! 오! 잡았어요? 네. 와! 망둥어다! 또 잡았습니다, 망둥어. 진짜 여기는
합니다. 망둥어 밭입니다. 매너 밭이에요. 망둥어 밭이에요. 네, 여기 와서 여러분 우랑이 선착장 와가지고 망둥어 낚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하고. 안 잡은 것 같은데?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았다.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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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오 크다 크다 크다. 어 괜찮네요 사이즈.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짜잔. 괜찮은 사이즈. 마지막 망둥어까지 잡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네, 지금까지 영종도 을왕리 선착장에서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 망둥어 밭일 뿐만 아니라 감성돔, 숭어의 우럭까지 잡을 수 있는 스팟이었습니다. 초보인 저도 이렇게 잘 잡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이 손맛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즐겨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장래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SNI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 장래 전문 상조 SNI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